안녕하세요. 친절한 광주시 삼사랑 정원입니다. 요즘은 여러 곡식들이 익어가는 전형적인 가을 날씨 같습니다. 굉장히 날씨도 아주 산뜻하니 좋고요. 햇살이 굉장히 내리쬐이는 곡식이 잘 익어가는 그런 날씨 같습니다. 오늘은 여기 화분에 돌단풍을 심어놓은 게 있는데요. 이게 풍상하니 이렇게 많이 번지고 성장을 했습니다. 단풍도 가을이라서 아름답게 물이 들고 이거를 이제 다 분리를 해가지고 다육이 정원, 이끼 정원에다가 좀 옮겨 심기도 하고 다시 새로 이제 번식을 하기 위해서 분갈이를 해보려고 합니다. 나머지는 이게 뿌리가 개근으로 돼 있어서요. 굉장히 뿌리가 큽니다. 오래돼서. 이제 잘 캐질려나 모르겠습니다. 한번 캐보겠습니다. 뿌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이리스 벚꽃처럼 꼭 그런 스타일로 이게 자라는 돌단풍입니다. 뿌리가 쭉 뻗으면서 여기에서 자구가 어린 순이 나오면서 이렇게 커나가는 뿌리 계획은 이렇게 줄로 나가면서 자라는 화초입니다. 계속 연결되어 있는데요. 제가 이렇게 캐면서 한꺼번에 다 캐지를 못하니까 이게 쭉다 연결되어 있어요. 이게 하나하나의 뿌리가 이렇게. 여기서 연결되어 있는데 또 끊어졌어요. 이제 쭉쭉 뛰어서 이렇게 분리를 해갖고 심으면 또 번식이 잘 됩니다, 이것도. 이제 옮겨 심어야 되니까 흙은 많이 털지 않겠습니다. 이런 스타일로. 흙이 영양분이 하나도 없어요, 오래돼서. 오늘은 여기 이끼 정원에다가 돌단풍을 좀 심어 보려고 합니다. 굉장히 단풍이 들어서 수영도 아름다운데요. 이것에다가 디자인 티각에 돌단풍 심어 보겠습니다. 어느 정도 크면은 여기서도 우상한 자리 잡아서 이 뿌리가 이제 번식이 되겠죠? 이런 식으로. 여기다가 잔디기둥크로 좀 이렇게 조금만 늘어지게 디자인을 잡아서 나중에 예쁘게 다듬어서 수영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. 앞쪽에다가 이렇게 심어서 여기 이렇게 조금만 내려오게 이렇게 딱 이제 손질을 해주면 예쁠 것 같아서
여기다가 꼬리 밑에서 좀 잘라내고 이렇게 꽂아만 놔도 잘 자라니까요. 이렇게 일단 봉 심었고요. 여기다가 이게 바이치거든요. 바이치를 여기다 심으면 여기다가 이런 줄기가 여기 끝머리에서 잎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나와요. 이렇게 늘어지면은 여기에서 동그랗게 달려서 손질을 해주면 이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응달 쪽이라 음기식물이거든요. 이 바이치도 이런 식으로 놔주면은 같이 음기식물끼리 어울려서 잘 살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여기 이제 작업을 나오려고 이렇게 쭉 뻗쳐서 이렇게 흩어버려서 나오는 거예요. 오늘은 이제 화분에다 길러놓은 동단풍을 이렇게 담쟁이 덩굴하고 바이치하고 섞어서 꽃 만들어 놓은 데다가 다육이 이끼 정원에다가 심어보고 있습니다. 화분 앞전에 했던 것 스타일로 마사 70, 상토 20, 폴레 90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서 흙을 배합했습니다. 이제 이렇게 길러다가 영양분이 없는 것 같으면 이렇게 저기 유박비로나 물에 타가지고 희석해가지고 위에다 조금씩 이렇게 주면은 잘 자랍니다. 이런 사이에도 이제 오늘은 이거 바이치하고 이게 바이치입니다. 이거는 담쟁이 덩굴, 이건 돌단풍 세 종류를 합식해서 여기 홈파진들을 만들어서 시멘트 이렇게 화분을 이렇게 화분처럼 여기다 만들었습니다. 예쁜 디자인으로 심었고요. 이건 당인인데요. 다육이거든요. 당인인데 이게 시들시들하니 이렇게 잎장이 다 떨어지고 없었는데 이게 이럴 줄 알았는데 어떻게 끄트머리에서 조그만 촉이 올라오더니 예, 올 여름 지나고 가을 붙어서 이렇게 잎장이 확 커지면서 새꽃까지 달렸어요. 이렇게 새로운 이게 잎장까지 나와가지고 굉장히 예쁘게 물이 들었습니다. 너무 보스로 신기한데요. 물이 들어서 너무 예쁩니다. 다 심었으니까 물을 좀 깨끗이 해줘야죠. 깨끗이 청소도 좀 깨끗이 입장도 닦아주고 이렇게 물로 세척을 해주고 깔끔하게 오늘은 여기를 마무리했습니다. 하단을 조그만 미니 화분식으로 만드는 데를 마무리했습니다. 물을 주고 나니까 훨씬 깔끔한 예쁩니다.